아, 지금 저 지지율 추이가 어떻죠? 음, 국민의 힘이 50%가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30%가 무너졌죠? 이게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그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대통령들 초기에 비유해서는 여전히 조금 낮은 수치예요. 저 조사는 38.6으로 나왔는데 네, 근데 이거 네. 정당 지지율이 50% 넘은 건 네. 정당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그렇게 안 나오죠? 네. 음. 글쎄요. 저, 저도 저런 숫자는 처음 본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5 0 아, 넘은 등이 몇년 사이 있었나 그몇년 사이 음. 예. 야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어 이런 이제 분석도 분분할 것 같은데 오늘 어, 저런 추세와 관련해서 박지연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00번 이고 1000번 이고 사과를 하겠다 예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금 보셨어요? 아 제가 실시간으로 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뒤에는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웃음> 워딩만. <웃음> 저는 이제 뉴스 네. 브리핑을 맞는 방송이 있는데. 네. 그거는 워딩만 정리하면 되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김수민 평론가가 박지원 기 의원장의 사과를 안 봤다는 건 네. 이게 별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이준석, 메인 이준석 대표 거예요. 기자회견 도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어쨌든 지금 이기고 네. 있는 유리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세신과 변화의 몸치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음. 없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혼자 음. 또 나와서 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음. 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게민주당의 사과로 일단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네. 아니나 다를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건 개인 의견이다 아. 그러니까 (586) 용태론이나 당과의 의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을 딱 끊었죠 네. 또이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철엄의 정신적 지주 철엄의 음. 맹주 김용민 의원은 네. 사과한다고 예 <laughs> 네, 사과한다고 선거 이기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가 당내에서부터도 지금. 뭔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걸 받아치는 의미로 오늘 오후 2시에 했던 기자회견. 음. 우리는 4년마다 심판받겠다. 음. 20년 집권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 음. 더 몸을 낮추면서 제발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더 소구력 이 있는 메시지로 느껴졌거든요. 네. 박재현 위원장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도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박재현 위원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네. 네. 민주당의 어떤 지분을 크게 갖고 있고 음. 어, 자신만의 든든한 우군을 폭넓게 확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 아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할수 있느냐 했을 때박재현 위원장이 그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어, 이 정부의 이 여권 같은 경우에 좀 배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좀 내리막길로 들어섰듯이, 네. 민주당 또 박재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 그 말에 따라 바뀌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민주당이 파란색이니까 빨간불이 음. 켜지고 있다.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수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음. 의원 중에 편을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극소수죠. 그리고 이재명 고문도 본인이 영입을 음. 해 왔고 비대위원 되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슬쩍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은 이제 홀로 싸우다가 민주당에서 어떤 운명이 되는지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했을 때 그때는 또 박지원 때문이라고 할 거거든요. 음. 예, 그런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앞날을 보여준다. 저는 2024년까지 적어도 2024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그 2024년 총선까지의 앞날을 음. 박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음.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기자회견을 받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음. 어, 아직 못 봤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빠져나가더군요. 관심 없음, 무관심. 네. <laughs> 전에 대선 후보 때도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하는데 네. 뭐 아직 못 봤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럼 뭘 보시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왜 혼자 나와서 사과를 할까? 이게 이제 가장 뭐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어, 첫 번째 들었던 그런 인상이었어요. 음. 그런데 또또이 음. 기자 의견 뒤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당연히 의견이다 ]이다. 이렇게 당의 의견이 아니다 <laughs>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더 황당한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내용 기자 의견 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박지원을 믿어달라. 음. 내가 민주당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자 이제 그것도 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박지원을 믿어달라. 어, 아까 이제 지분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어, 비대위원장이 된 우리 과정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실력이나 어, 경로를 제대로 거쳐서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픽업이됐단 말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뭐 그런 본인의 입지가 그런데 본인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서. 근데 이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민주당 안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이재명 후보나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아까 뭐 처럼 처럼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앞장서서 지금 어, 저 비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어, 아, 이 사람 말은 뭐 별로 무게가 없다. 이렇게 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보이는, 보이고 있는 남맥상 아닌가. 아주 오늘 그 극적인,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훈란 개딸들 민주당 게시판 도배라는 기사가 떴어요.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 대한 기자 네.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김건희보다 박지원이 더 싫다라고. <laughs> 야 이거 이러면 이제 선거 지면 박지원 네. 탓으로 사실 이재명 고문이 잘못한 책임이 훨씬 큰데 박지원 음. 탓으로 다 어, 묻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처음에 보여줘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에 선임했을 때부터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건 희생양을 세우는 거다라고. 음. 봤고요. 정말 음. 박지원이라는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해 서였다면 비대 위원을 시키면서 경험을 쌓게 해 주었어야죠. 음. 이 공동 비대 위원장이라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자리를 어떠한 정치적 기반 없이 덜컥 맡기는 게 본인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 대한 사감을 떠나서 대부분의 정치권 사람들이 공통되게 했던 이야기고 음. 지금 박지원 비대 위원장은 어, 나름 민주당을 쇄신하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만 본인이 약속한 청년이나 여성공천 비율도 지키지 못했어요. 음. 그, 그러니까 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연, 궐, 권한이 공천권인데 여기에 대한 입김이 안 먹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의 아니게 운명공동체가 됐어요. 음. 송영길 대표의 사퇴, 서울시장 출마,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이라는 양지로 이제는 거기가 뭐 험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송영길의 어떤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죄를 한번 뿌렸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내 말만 듣는 어떤 꼭두각시가 아니네라고 음. 첫 번째 생각했을 거고 두 번째가. 음. 개딸들과의 마찰입니다. 음. 이재명 후보의 최대 지지기반이 지금 뭐 개딸이라는 분들이 되었는데 음. 그 개딸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박지원 사퇴하라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음. 여기서 또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을 겁니다. 음. 그럼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슬슬 당내의 어떤 권한을 위해서는 박지원과 거리를 두기 하는 음. 그리고 매우 비겁하고 매우 잔인하고 매우 졸렬하게 이 선거의 패배 책임을 박지원에게 넘기려는 그런 큰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작전 이겠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채, 패배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냥 시생량을 음, 세우겠다는 ]겠어요? 거죠. 성공하기 네. 어려운 작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 아닐까? 그런 그게 성공하고 말고가 중요한 음.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네. 와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식 정치거든요. 뭐 음. 개항을 가는 건 무슨 국민적 설득에 성공을 했나요? 성공을 못했으니까 박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명분이나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일단 내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게 저는 이재명 지사의 무서운 점이자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본인이 당선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천 경기를 이겨야, 이겨야 8월 전대에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근데 인천 경기 상황이 허락허락하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8월 전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 최소한의 음. 체명과 명분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걸이번 출마로 이재명이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박지원이라는이 20대 중후반에 본인이 발탁한 신인 정치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거기 희생남 네. 삼아서 나는 그래도 분전했다라고 네. 하면서 또전대 나올 <laughs>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재명이. 아, 전대 복귀까지도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거의 가장 큰 지금 시험대가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느냐 음. 이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뭐10% 정도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가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영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뭐오차 범위 내지만 그런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저게 예,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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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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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예, 조사인데 45.8대 예, 49.5로 오히려 예, 4% 가까이 윤영선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이제. 저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 생명, 정치 생명 전대 복귀는커녕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면은 네. 뭐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요 지면 끝납니까? 네. 이재명 네. 후보 지면 끝납니까? 예, 네, 지면 끝나는 건데 네. 더골 때리는 거는 졌어요. 네. 졌는데 네. 전대에 출마했다. 네. 민주당 전대에 출마했다. 그리고 대표가 되어 버렸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민주당이. 예, 근데 그럴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아 배제할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음. 아까 뭐 장해찬 평론가 얘기를 했지만 네. 예, 또뭐 뭐가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진 거다 이런 논리로 나갔는데 그를 꺾을 수 있는 당내 주자는 없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 대표까지 낙선을 했는데도 치달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안을 당선이. 이재명 후보 정치적 생명 차기의 어떤 지렛대가 되는 것 자체가 완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음. 없는 거죠. 네.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의 어떤 초점은 음.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음. 선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만약 본인만 이기고 음. 인천이랑 경기도 지고 지방선거 지게 되면 음. 국회 들어와서. 정말 모양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전대 나오겠다고 하는 걸 친문들이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음. 이게 돌아온 이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라 할수 있는 전해철 전 장관이 두눈 부릅뜨고 있고 음. 거기서 또 친문 진영 모아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지선 패배 책임 져라 막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개항에서 지면 그건 이재명의 종말을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실 정무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인천이랑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지고, 개항에서 아슬아슬하게 만약 이재명이 이기잖아요? 물론 네. 저는 윤영선 후보가 이겨서 이재명이 완전히 몰락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 개항에서 겨우 이기고, 다른 데다 지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거의 분당 수준의 혈투가 벌어질 겁니다. 네. 분당 수준의 혈투. 민주당을 너무 높게 보고 있어요. 음. 민주당에 이재명하고 분당을 할 만큼의 세력이 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친문도 사실 뭐 친문 짓게, 라고 한정 지으면은 원래부터 민주당에서 넉넉한 다수는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이 크게는 일색인데 사,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 있어요. 네. 이 세분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쭉 엮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탁 끊어낼 수 있는 음. 선이 문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더불어서 <laughs> 더불어 민주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문당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준으로 사분오열 되면서 엄청 싸울 것 같아요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다음 지도부는 누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 사분오열에 그 따라서 음. 물밑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는 음. 뭐 예상된 시나리오다 음. 이거는 민주당이 이겨도 싸우게 돼 있어요 음. 이기면 이기는 대로 또 먹을거리들이 있다 시고 음. 싸우게 돼 있고 지면 지는 대로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네. 불행하게도 이재명을 넘어서는 리더십이 확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구조를 다 안고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허황되게도 이재명은 인천 개항을 해 졌는데도 민주당 당권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 그 정도 상태라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네. 박재현 <laughs> 위원장이 만약에 정치력 네. 감각 이런게 좀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번에 계속 이렇게 명분을 축적을 해서 네. 새로 당을 만드는 게 네. 차라리 나을 수 있겠습니다. 박지연 비대위원장이 네. 아. 와,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거다 해봤는데 이거 안 된다. 음.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 보기의 명부를 축적을 해서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지금 좀 현실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저거 <laughs> 다당제 애호가의 <laughs> <에오가의 웃음> 주장입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laughs> 네.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따라 나가 현역 의원이 있을까요? 아니지. 있을까요? 이제 다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완전 새로운 세력으로 아. 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3등으로 처지게만 되면 그건 뭐 양당 체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자 그러면 음. 저는 정답이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음. 해주고 싶은. 네. 아이고 진짜 비밀인데 말해줘도 음. 되나? 적을 음. 이롭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복채를 받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최강욱 의원을 당 대표로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단기 필마의 전투력으로 음. 정말 사사건건 이 정부 발목 잡고 네. 한번 싸우자. 이 끝판왕이 최강욱이잖아요. 음.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6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를 안 돌아보고 이 6개월 동안 최강욱 의원은. 이 전투를 총 집결할 수 있겠죠. 한번 그래 보는 것도 민주당 강경파가 후회 없이, 아, 우리 이만큼 싸워봤는데 우리대로 하면 완전 폭망하더라. 제대로 망해야 6개월 뒤에 당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협치를 하니 많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 이게 민주당이 망했는데 강경파들이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우리만 안 들어서 그렇다. 음. 철엄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철엄에나 강경파가 이 정치적 가치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게 앞으로 최강욱 의원실 의원 의원질 상실 확정되기까지 어차피 음. 6개월이니까 음. 6개월 동안 늙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은다 해봐라. 음. 그래서 안 되면 폭망하고 영에서 출발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길입니다. 그래도 안될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예상하는데 <laughs> 최강욱 의원이 대표가 됩니다. 네. 대표가 되면은. 대표가 되고 나서 말아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은 그쪽 계열이 다 몰락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쪽이 다 몰락하는 게아니또 말이 나옵니다. 최강욱 맛이 갔어. <laughs> 음. 최강욱 맛이 가가지고, 어, 딴데 세뇌당해가지고 제대로 투쟁을 안 해서 그래.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대안은 김용민이다. <laughs>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또 갈라쳐서 가요. 김남국이라는 예. 얘기도 하나 나올 겁니다 김용민이 아... 망하면 그 다음에는 김남국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laughs> 그 김남국이 망하면 그 다음 이수진이고 예, 이수진이 망하면 우리 외부 영입 인사로 땡겨오자 면서 민영배 아, 예. 어, 민영배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영배 이렇게 고민정을 됩니다. 무시합니까 고민정은좀몇번 가야 됩니다 열몇번 정도는 더 가야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네. 당은 아, 진짜 화려하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됩니다. <laughs>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네. 얻은 득표율이 38% 정도 됩니다. 저는 네. 꽤 선전했다고 봐요. 38%면. 그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인 거죠. 네. 나름대로 탄탄하게 구축돼 있던 건데 지금 보세요. 부산 시장이나 경남 도지사나 여론 조사 보세요. 그것못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노무현 카드 다시 올린다고 살아남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정부 출범 시기에 환경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그냥 일을 대충 하면 대충 하면 광역 단체장도 한 열일곱 개 중에 일곱 개 정도는 그대로 가져간다 네. 이렇게 봤거든요. 본인들이 검수완박 밀어붙이고 음. 자충수 두고 하면서 스스로 모래성을 깎아내리고 부순 거예요. 음.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지난 대선 때 오십 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네. 지금 오십 대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은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걸 네. 네. 가지고 또뭐 여론조사를 허위 조작했다고 친민주당 단체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을 하지를 않나? 이재명 고문은 또 ARS로 실시해가지고 이랬다고 하지 않나. 지금 현실 감각을 다 상실해버렸죠.